각자 카메라에다가 반갑습니다. 안녕. 배우님, 배우님 오늘 그냥 쉬시래요. 뽀뽀. 제주도에 말고 우리 배에 다 있어. 제주도가 여기 있네. 좋아, 지금 좋아. 저희는 이제 민호구리 생일 기념으로 제주도를 가려고 공항에 갖고 탑승 수속을 하러 가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 수험생 할인만 하려서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될지. 맞아. 우리는 뭐 아니지? 어?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저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오신 민호구리. 뭘 이렇게 반반에 사고 이거는 그 종합감기야. 이건 액티피드에 소화제. 짠. 이야. 뭐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거 내 탈모야. 이거 형 콜레스테롤이야. 이거 탑세트. 꼼꼼해, 꼼꼼해. 반반을 느껴보는 매우 여유로운 출국 수속. 일단 몇 번 하실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도래 지금. 14도. 아, 재밌다, 재밌다. 엄청 조용하다, 이게. 맞나? 거기 곳으로 가봐. 가봤습니다. 속에 발에 갔다. 비빔국수다네. 왜? 왜? 골고루 먹는 게 낫잖아. 그런데 너무 비싼데? 이만큼 나오는데? 비빔국수 고기국수 해도 이거 여행 와서 그런 얘기 안 하지. 알았어. 돈 걱정할 거 같으면 집에 있지. 왜 여기 나와? 나 고기를 올리고. 맛있어. 몇 개? 세 개. 3,000원. 방어 거기부터가? 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 횟집에도 생선이 없을 수도 있어. 거기 없으면 거기에 있는 걸 아무거나. 응? 그 집에? 아. 정작 남는 수선 쉬는 날을 티플 안 했네. 뭐야? 아, 진짜. 무항생제 흑돼지 육포예요. 우와.
바닷가여가지고 또. 우와. 하나 아니다. 이야. 오. 옛날 우리 첫 번째 호캉스 갔었을 때 기억난다. 저기가 바다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녁이라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우와. 이 뷰를 위하여 얼마나 달려왔다. 입술이 크나봐. 여기? 응. 아침부터 화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디너버리 씨. 어디 바쁘신가 봐요. 배우님, 배우님. 네네. 오늘 그냥 쉬시래요. 조명이 약하네. 오늘 배우님 주먹에서 국밥 먹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 취소됐어요. 집에서 대기하시랍니다. 그냥 나가는 거. 그래도 씬 안 준대요. 어저께 감독님이 부담스럽다고 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화장 안 하셔도 돼요, 배우님. 저희 두 번째 일정은 마침 또 망원댁이 제주도에 내려와 있다고 해서 망원댁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기 있다. 저기도 카메라 들고 돌아다닌다. 세상에. 제가 어제 내일은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핸드폰 들고. 각자 카메라에다가.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어제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오늘 밥 사려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선물을 따로 준비. 그렇다면 더 비싼 데 갔죠. 그럼 우리 차에 가 있을래? 상관없어. 와, 근데 카메라를 안 놓는구나. 얘.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다가 또 나요. 아, 근데 저도 좀 피곤해가지고 계속 싶은데 막 피곤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 나 이제 브이로그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저께도 와가지고 네. 또 컨디션도 안 좋고. 저는 제주도 온 날 첫날 체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토했어요. 헐. 비행기에서 그 좁은 화장실에서.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우리가 다 같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막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목이 완전 뻣뻣해져가지고. 일산에 되게 괜찮은 정형외과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갑자기 형이 갑자기 근데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쎄네. 다 잘생겼다 하면서 선생님들도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다들 잘생긴 거예요. 약간 선생님이 심쿵 멘트도 날려. 왜 어떡해? 주사를 여기다 놔요. 목에다가. 그래서 이거 몇방 맞아요? 했더니 되게 좋은 목소리로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면 너무 아플 거거든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귀여워. 바람 좋네. 뭐야? 눈빛만으로도 요즘에 바로 섹스라 그랬는데. 바로 섹스하고 왔네. 의사가 몇 방인지 말을 안 해주고 이상한 말을 했어. 아, 뭐야? 지금 근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밥 먹으러 가요. 두 달을 한참 떨다가 이제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가고. 진행. 아, 너무 오랜만에 만나. 근데 어떻게 일정에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이게 나 너무 놀랐어. 그랬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엄청 맛있어요. 저는 멍게 좋아하니까 네. 멍게 비빔밥 먹었는데 멍게 향이 진짜 맛있어. 괜히 맛집이 아니다. 둘이 근데 팔짱 잘 끼고 다닌다. 아, 저희 근데 항상 팔짱을 껴요. 진짜 근데 좀 멋있어. 저는 한 요 정도 잡거든요. 진짜? 오늘 한번 껴봐요. 오늘 기회. 나 못해. 하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 많으면 사람들아 이거? 생각했다. 오. 여기 이렇게 목 기대서 누워보세요. 근데 진짜 형 되게 잘해요. 말을 되게 맛있게 잘해요. 담백하게. 그거는 근데 진짜 재능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누구 이렇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찐으로 그냥 자기가 타고 나는 거야. 난 요새 오히려 말 못해졌다라고 되게 많이 나. 기본값이 있잖아. 기본값이 있어요 그냥. 아니야 근데 사실 두 분도 말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 하겠는데 이제 형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건 확실히 있는 거. 쫀쫀하게 말하는.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딱 할 때 쫀쫀하게 딱. 그러니까 형이 뭔가 정리와 이 어떤 위트를 살릴 때랑 맞아. 이런 게 정말 확실히 딱 있는 것 같긴 해. 부끄럽게. 형한테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왜? 게이저분들. 유튜브 접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지, 사실은. 아쉽다. 내 손으로 경쟁자를 늘렸네. 여기, 거기서 말 안 했어. 우리 없어졌을 수도 있어. 오.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름이잖아. 가자. 난 제주도 와서 오름 처음 올라가고. 아 그래? 어. 억새 부린가 보네? 어. 형 같다. 왜? 억새. 억새 억새. 저기 봐. 그 정도는 돼야 되나 봐. 유튜브 하려면 나도 할게. 어 너네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25만 유튜브 되는 거야? 그거 왜 해야 돼? 뒤에 유튜버들이 되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디오가 겹치네요. 그러게. 야 나 오른 진짜 처음 와봐. 저희는 정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 뭐? 걸을 때 힘들면 팔을 펴서. 다리 힘들어? 어? 그럼 다리도 같이 반동. 엄청난 애들은 같이 가지 다리. 너? 뭔지 알지? 우와 미쳤다. 이쪽은 엄마랑 살짝 잡고 던진 것 같아. 여기? 여기 썸네일 하자. 저기 혹시 게이 커플 유튜버세요? 저 게이 아니에요. 자꾸 게이라고 보세요. 저기. 이 더러운 놈들 퇴. 그래도 여기서 썸네일 찍어야지. 위에 뭐 제가 찍어드릴까요? 어? 위에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핸드폰이 이게 역광이라 가지고. 아 잘 나온다. 뽀뽀. 신혼 부부. 여보 일부러 키 작게 찍은 거 아니야? 어 제가 너무 위에서 찍었나 봐요. 다시. 아니 되는 건가? 맞아. 어! 한손 엉덩이! 이런 거지! 한손 엉덩이 가야지! 와. 우리도 지금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한번 지나버린 차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보험도 다 들어놨고 보조 운전자 등록해놨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로 사이드를 살짝 풀고 어떻게 푸는 건데? 눌러. 무슨 일을 하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기본이야. 얼마나 밟아야 돼? 그 정도. 눌러도 돼? 어. 아. 이제 브레이크 떼면 가.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떼면 가. 핸들 잡아야지. 아, 그래? 가. 그래서 살살 가봐. 왼쪽으로. 라인 괜찮아? 됐어? 응. 가운데로 가고 있네. 너무 느리지 않아, 근데 지금? 느리지. 그래서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예, 잠깐만. 이쪽 너무 붙든다. 어, 나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럼 끼어들어야 되는 거잖아. 어, 이제 내가 할게. 아, 너무 빵 눌렀다. 이게 멜젓이에요? 네. 친구들 봐. 네. 선생님도 익명감 잘 섞어 드셔야 돼요. 이랬었구나.
대박. 와 대박 맛있어. 진짜? 응. 대박이야? 존맛탱. 완전 현무한 맛. 현무 드셔보셨어요? 아 별로다. 이거 그냥 혼자 마시네. 이 언제나 설레는 첫 숙소 입장. 오. 깔끔해 깔끔해. 약간 레트로 감성 나요. 화장실. 좋아 좋아. 살판 나는데 안 줘? 혼자 오메기떡 4개다 너 육포 몇 개 먹었어? 어머님 기념품으로 드릴 거라며. 내가 먹는 거 더 좋아하실 거야. 오메기떡에다가 흑돼지 육포에다가 제주 현무암 스무디에다가 제주 혼자 만끽하시네요 지금. 숙소 누워가지고. 에? 제주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의 맛이 여기 다 있네. 제주도의 맛이 여기 배에 다 있어. 아니야. 제주도가 여기 있네. 좋아 제가 좋아. 뭐 하는 거야?